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드라이 되게 잘 됐다. 그 약간 가르마 심표머리인데 그 배우 여진구씨 닮았다는 소리는 개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개를 잤습니다. 자, 무슨 개냐, 바로 금개새끼. 깨다시 꼭 개새끼. 아니 금개새끼. 금개다시 꽃게를 잡습니다. 개 금을 낚시로 잡아서 뭘 할 거냐? 개를 잡아서 직접 간장 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간장 게장에 쓰이는 개는 뭐 박하지, 참게, 이 두 종류가 있는데 금게, 깨다시 꽃게, 얘네로는 잘 간장 게장을 해 드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사실 등값이 굉장히 말랑거린 녀석이라서 간장 게장 하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금게로 간장 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금게, 깨다시 꽃게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오, 아, 오늘 진짜 머리 잘 됐네. 지금 집 앞으로 바로 개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개낚시를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본 낚싯대와 그리고 개 그물망, 그리고 꽁치입니다. 꽁치의 금개들이 아주 환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꽁치를 달고 던져놓고 한 20분 정도 이제 대기를 타보겠습니다. 그냥 계속 기다리시면 돼요. 자, 던져볼게요. 어려워. 자, 이렇게 바로 앞에 그냥 던졌거든요. 저기 보시면 오징어 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맛있겠다. 추배를 대기할게요. 대기, 무한 대기. 이제 한번 건져볼게요. 제발 한 마리만. 야,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보이세요? 여기 맨 끝에 한 마리 걸려 있죠. 요놈 새끼 파도가 센데도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야, 이 녀석 이제 풀어줄게요. 아니 그물을 풀어줄게요. 방생 절대 안 해. 자, 이 그물을 푸는 작업이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도 이 녀석들이 그물 풀 때는 이렇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어요. 아주 강아지 같아. 만두야,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어. 야, 네가 이거를 잡고 있으면 안 돼. 자, 불렀습니다. 자, 크기는 작아요. 근데 뭐 간장게장으로 하면은 밥딱 한 숟갈 정도 나오는. 자, 여기 안에다 킵 쉬고 있어. 바로 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 자, 낚싯대 두고 다시 대기하면 됩니다. 미친 대기. 화났어. 땡콩. 저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한 4마리에서 딱 5마리 정도만 잡은 다음에 아주 간장에 조져볼게요. 긴장하고 있어. 뭔가 지금 건지면은 한 마리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건져볼게요. 무거워. 다시 던질게요. 버려. 자, 여러분, 아주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낚시 도중에 배가 졸라 아파가지고요. 지금 잠시 그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낚시대가 있는 장소로 왔습니다. 아주 그냥 장기가 미칠 뻔했어요. 대장 삭제될 뻔했는데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낚시대를 다시 건져보겠습니다. 화장실도 갔다 왔는데 잡혀있겠죠? 아니, 그래야만 해요. 금개야 나와라. 제발 부탁이야, 나와. 네, 다시 던질게요. 아, 빨리 잡혀라. 너 또 친구 기다리느라 힘들지? 미안. 슬피 바빠져서 울고 있는 이 낚싯대를 일으켜 세워보겠습니다. 제발 금개가 잡혀있기를. 제발 조금만 잡혀있으라. 와, 또 없다. 오늘 한 마리가 끝인가? 진짜? 버려. 만약에 이번에 두 마리 이상 잡히지 않으면은 지금 잡았던 개를 풀어주고 내일 와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져보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다. 집에 가자. 버려. 내일 다시 꽁치와 개 그물도 다시 사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야, 너 진짜 운 좋다 오늘. 야, 빨리 가. 기 깔라나 한 입 하기 전에 가. 그래, 왔다. 파도 왔다. 가. 야, 이씨 왜 누워있어. 자, 여러분, 오늘 아주 벼르고 왔습니다. 그물도 새로 샀고요, 꽁치도 지금 두 마리나 넣었습니다. 자, 오늘 못 잡으면 개 낚시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깔끔하게 바로 던져볼게요. 이 새끼들 다 대졌어. 던져놨고요, 이제 20분 후에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제발. 대충 20분 정도 흘렀습니다. 한번 건져볼게요. 우와, 왜 이렇게 무거워? 네, 다시 던질게요. 개낚시를 아직 접기 싫어요. 별도 말고 딱 3마리만 잡아서 밥 한 공기만 딱 먹으면 됩니다. 딱 그게 전부예요. 딱 너무 소박하죠. 그 정도로 소박하니까 제발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건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제발 잡혀 있길. 진짜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자, 이놈의 새끼들. 여러분, 그 낚싯줄이 끊어졌어요.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어디 돌에 걸린 것 같은데. 야, 이거를 들어가서 할 수 있나? 수심이 얕긴 한데. 자, 제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못 찾는다면요, 다시 개그물과 꽁치를 사서 내일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바다에 들어갑니다. 제 추측으로 분명히 이쯤 걸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끼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심조심해서 쫄보처럼 가고 있습니다. 잘못 밟으면 채널 삭제니까. 그물 찾고 싶다. 지금 바지 다 젖었어요.
방금 진짜 익사할 뻔했다. 익사 미치겠다. 자, 여러분 대박 찾았습니다. 찾았어. 보이세요 여기? 아까 그 고등어 넣어놓은 거. 자 이제 꺼내겠습니다. 야 심지어 개가 두 마리가 걸려있다. 걸려있어요. 보이세요? 야 이놈 새끼들 이거 와 3마리 걸려있다. 3마리 야 딱이다 딱. 와 진짜 여러분 이제 좀 야하긴 한데 다 젖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한 마리 빼고 조그만한데 아 얘는 진짜 작다. 자, 일단 여기 그물에서 빼고 아이스박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마리를 잡았어요. 자 그물에서 분리 다 했는데 운 좋게 그물을 찾아가지고 한 번만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얘가 너무 작아요. 얘 보세요. 얘는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제대로 풀어주고 싶거든요. 한 마리만 딱 더 잡고 안장게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던지겠습니다. 아 간지러. 자 딱 한 마리만 더 나오기를. 자 만약에 이번에도 걸린다 그러면은 또 다시 나는 입수를 할 거예요. 어 침 튀겼다. 어 너네 좀만 기다려. 지금 친구 내가 지금 구하러 갔으니까. 어 디질 친구.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어 이번에는 다행히 줄이 끊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있나? 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거든요. 오케이 두 마리. 자 크기도 개장하기 딱 좋은 크기예요. 자 두 마리. 자 이 녀석 바로 해체해 볼게요. 자 사이즈가 금개치고 그렇게 작지 않아요. 자 이 녀석들이 꼭 이렇게 뽑아줄 때는 이렇게 얌전히 가만히 있어. 응 그치 뽀찌야. 야 찝지마. 야 찝지마. 오케이 요. 자 자 나머지 한 마리도 풀었습니다. 야. 자 이렇게 넣고요. 얘 너무 작잖아요. 얘는 풀어줄게요. 얘 먹으면은 뭐라고요? 야만인. 자 잘 가 빨리 가 잡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녀석들을 집에 가져와서 아주 간장에 절여보겠습니다. 아삭아삭 다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개 새끼들을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안에 있습니다. 열어. 어 그렇지. 왜 너 뒤집어져 있니?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벌레 있죠. 톡톡이. 자 톡톡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해안가에 살고요. 뭐 사체들을 좀 먹고 사는 아주 그런 거지 같은 놈들이에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가끔 올라와서 물거든요. 자 이렇게 네 마리 가져왔습니다. 일단 얘네들을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목욕하러 가자. 아삭아삭 목욕시켜줄게. 금개들은 껍질이 굉장히 얇은 애들이에요. 근데 옆에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찔리면은 따갑습니다. 어, 조심해야 돼요. 으유. 자 보시면 파닥파닥거려요. 파닥파닥 해봐. 안 하네. 버려. 자 한 마리씩 깨끗하게. 자 얘도 너도 마지막 한 마리까지 버려. 파닥 버려. 이 녀석들을 산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냉동실에 얼려서 간장에 절여줄게요. 얼리러 가자. 어, 프로즌인가? 얼려지자. 어, 괜찮아. 무섭지 않아. 어두워. 자, 열어. 안녕. 이따 봐. 와, 닫아. 자, 여러분 내일 얼려지면은 다시 한번 씻고 간장에 조져줄게요. 내일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가 얼려졌는데요. 이 얼려진 개를 지금 하면은 개가 다리가 다 박살이 나고 부서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냉장고에서 천천히 다시 한번 녹여줄게요. 다시 조금 차가워지자 개를 녹이는 동안 간장을 제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간장게장은 사실 개빨이 아니라 간장빨이잖아요. 간장을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 간장이 제일 중요해요. 굉장히 맛있는 간장인데 이거 간장 협찬 아니에요. 절대. 한 컵 모자라네. 새거 사왔지. 한 컵 부어주고요. 물도 한 컵. 소주 잡내를 없애려고 이제 넣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주를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3분의 1컵. 아니 이 취하는 거 아니야? 저 술 한 잔만 먹으면 기절하거든요. 제 외모랑 다르죠? 네 그래서 인생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술자리 가서 술 못한다 가면 구라치지 말라는 말부터 바로 나오니까 병채 씹어먹게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갑자기 속상하다. 자 설탕은 3분의 2 정도. 자 이렇게 완성됐으면요 얘를 5분 정도만 이제 데워주고 식혀주면 됩니다. 어 그래 또 열리자 내 베프야. 밸브 열어줘. 잘했어 내 베프. 파이어. 약불에 5분 정도 보글보글 자글자글 지글지글 살짝 올라올 때쯤에 다시 끄고 이제 또 식혀줘야 됩니다. 간장게장은 정말 손맛과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대신에 개꿀맛이잖아. 자 지금 끓고 있는데 와 진짜 맛있는 간장 냄새가 나요. 맛있는 간장 냄새. 이쯤하고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턴 오프. 얘를 차가워질 때까지 실온에서 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롤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녹은 게를 흐르는 물에 양치시켜줍니다. 깨끗하게 양치하자. 2080 묻혔다. 구라예요 안 묻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성별 껍데기 있죠. 이게 수컷이에요. 자 성별 껍데기 떼줄게요. 치카치카. 날거는 아시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무시무시한 비브리오 폐혈증 등도 아주 깨끗하게 눈도 입도 치카치카 푹
치카 치카 간장게장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머니들이 간장게장 해주시면요 진짜 맛이 없더라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어머니가 정성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혹시 어머니가 간장게장을 진짜 담그지 않고 사오셨다면 그래도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먹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맛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컴플레인.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치카치카. 자, 이렇게 칫솔로 아주 조져버린 금게 4마리를 가지런히 눕혀둘게요. 누워지자. 그래,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간장 게장을 더 맛있게 돋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다 썰어 넣을 거예요. 홍고추.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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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 하나 아까 떨어졌네. 아삭. 청양고추. 고추, 고추, 고추. 아니, 아니. 고추, 고추, 고추. 아우, 아파. 오. 통마늘, 와다다다다다, 마늘 다다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걔는 되게 적은데 왜 부수기자가 많지? 양이 적으니까 맛을 극대화시켜야 돼. 극대화, 극대화. 개맛있게 먹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무리 끓인 간장입니다. 자, 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개맛있... 아야, 진짜 맛있어요. 아니, 진짜, 와. 좀, 이 죄송한데 그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진짜야. 간장을 넣어주겠습니다. 절여지자. 아주 맛있어지자. 자, 오, 오, 영롱해요, 영롱해. 야, 딱이다, 딱이다. 와, 너무 맛있겠다. 자,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겠죠? 지금 이 간장에 그냥 밥만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근데 진짜 맛있는 거는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숙성시켜야 됩니다. 보통 다음날 꺼내 드신 분들 많은데요. 2박 3일 숙성시키면 더욱 맛있답니다. 내일 잠깐 얘를 꺼내서 반 잘라주고, 그 다음날 먹으면 아주 엄청나게 맛있어요. 진짜 라떼일 정도로 아삭. 가삭.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자. 넣어지자. 닫자. 자, 여러분 게장을 담근 지 24시간이 흘렀습니다. 개봉해 보겠습니다. 따라란. 게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겠죠. 게를 반씩 잘라줄게요. 와, 여러분 진짜 끝내주죠. 와, 너무 맛있겠다. 버리자. 우와, 조그만데 살 저기 꽉 차 있는 거 보세요. 와, 이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밥 네 공기 먹을 수 있어요. 네 공기는 구라예요. 네 공기 못 먹어요. 배 터져요. 이렇게 다시 절여놓고 내일 아침에 아주 맛있게 먹을게요. 일단 근데 이 손에 있는 간장을 제가 먹어야겠죠. 여기 또 버리면 환경 낭비니까요. 손가락을 좀 빨아볼게요.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죄송한데요. 진짜 엄마 미안해.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 미안해. 와, 너무 맛있는데? 와, 너무 맛있어. 아, 맞다. 내일 봐요. 드디어 3박 4일 동안 담근 간장게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어제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럴사병이 나가지고요. 네. 자, 개봉하겠습니다. 딴딴딴딴딴딴 따라라라라 띵. 게장이네? 게장이요? 게장 먹을 때 반찬 필요 없어요. 이게 안에 다 반찬이에요. 게장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새겨드리세요. 바로 옛날 밥상입니다. 자, 이 옛날 밥상에서 먹어야 약간 그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있으니까 젊은이의 손맛. 이게 보통 박하지로 간장게장 아니면 참게 간장게장 하는데 금게 간장게장이니 아, 추베르 침 나온다. 금게 간장게장이 원래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 와, 이 집게발가 이 빠는 재미도 또 있잖아요. 자, 이 국물에 밥 싹 한 다음에 그냥 퍼먹은 거야. 엄마, 진짜 죄송합니다. 엄마가 이때까지 해준 게장보다 이게 더 맛있어. 미안해. 근데 진짜야. 자, 걔 등딱지가 반밖에 없어요. 이게 박하지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일단 넣을 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 그리고 호로록 아니 메로록. 호로록은 안 되지. 여러분 진짜 시간 나시면은 제가 만들었던 레시피로 그냥 이 장만 만드세요. 게 안 넣어도 돼요. 장만. 끝장나요. 끝장나. 간장 게장 무슨 빨이에요? 게빨이에요? 아니에요. 간장빨이에요. 너무 맛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먹기만 했죠? 네.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지금 그 네 마리 중에 일부러 두 마리만 먹었어요. 나머지는요 저희 엄마한테 드리려고요. 보고 더 맛있게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농담이고요. 제가 이렇게 장난쳤지만 저희 어머니 간장게장 진짜 맛있습니다. 제 거 다음으로요. 어머니가 이 영상을 굉장히 싫어하시겠어요. 이거 100% 싫어하세요. 자,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간장게장을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사실 제가 게낚시할 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게낚시는 정말 쉬운
낚시예요. 단지 제가 그때 운이랑 날씨 이런 게 좀 안 떨어졌을 뿐이지 그게 아니었으면은 바로 잡아 올린 다음에 끝냈을 텐데 이틀에 걸쳐서 찍어서 어쨌든 좀 더 고생해서 먹은 느낌이라서 더욱더 맛있는 느낌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맛있어요. 맨날 맛없는 거 이런 토한 영상만 보다가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것도 괜찮죠? 아니요, 여러분들은 토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힐링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이요. 아, 우리 엄마 이거보다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